3분 만나 말씀 묵상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 에스겔 47장 13절에서 마지막 장 4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전에서부터 이동한 환상이 이제는 회복될 이스라엘 땅을 보여주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지파별로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의 원칙이 나오고 있는데 47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원칙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평입니다. 공평이란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설명하신 그대로 지파별로 땅을 나누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분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 욕심내어서 다른 지파의 땅을 탐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평하게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파격적인 말씀을 더 하시는데요. 바로 47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 제가 22절 중반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과 함께 출애굽을 하였고 광야 생활과 정복 전쟁을 하였으며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았던 이방인들 그들에게도 땅과 기업을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비록 종으로 살았던 이들이라 할지라도 생존할 수 있도록 기업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땅을 분배해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지요. 사랑이란 나와 같은 사람, 나와 말이 통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은 관계이다 할지라도 기꺼이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참 땅 분배의 환상을 보여주시다가 유다 경계선에서 잠시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성소에 대한 환상입니다. 48장 8절과 10절의 후반절을 보시면요.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20절에서도요.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대다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시 정리를 하면 거룩한 땅을 구별하여서 제사장의 분깃으로 남겨두었는데 그 중앙에 네모 반드시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성소를 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지파의 땅에 대한 회복의 환상은요, 그들에게 허락하신 생활과 삶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대로, 언약대로 회복시키실 것이다에 대한 다시 한번 재확인인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무엇이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삶의 터전 정중앙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소가 네모 반드시 구별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성소, 말씀의 성소가 삶의 중앙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새 성전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한가운데 모심으로써 그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시들어가고 있는 나의 영혼과 삶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체험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에 48장 마지막 절의 말씀,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우리의 삶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정중앙에 기도의 성소, 말씀의 성소, 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